사실은요, 이거 저 언제 제가 그 이 책은 에릭 프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에릭 프롬의 악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제가 그 유대인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보다도 히틀러와 그 나치즘에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아서 미국을 만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악에, 도대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악에 저런 인간이 나올 수가 있나, 그걸 평생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스카펙 읽으면서 하도 이 에릭 프롬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 책을 사서 봤는데요. 정말 저 에릭 프롬 책 중에 당연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로부터 독이라는 것도 유명하죠. 예, 예. 그게 다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한번 에릭 프롬을 참 간단하게라도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를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에릭 프롬은 악을요 그 죽음에 이끄는 죽음의 성, 그 생명의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크로필리아라 그러죠. 죽음의 사랑, 시체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경직되고 자율성 없는 통제, 이걸 좋아하는 그런 병리적 성격. 그 히틀러가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히틀러에 대한 그 병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인간의 마음. 에릭 프롬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옛날 책입니다. 예. 예. 이거 지금은 절판됐나? 옛날부터 듣긴 들었거든요. 예. 정말 참 뭐라고 하나. 여러분 만약에 그 생명의 특징, 그 다음에 악의 특징 이거 깊이 보겠다 하시는 분은 정말 에릭 프롬은 꼭 추천합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이 나르시시즘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이라고 그랬죠. 1899년 독일인 의사 파울 네케가 그 성도착에 대한 어떤 글을 쓰면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너무나 사람 귀에 콕 이렇게 박혔고요. 1914년에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내면서 이 용어가 대중화됐습니다.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은 이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유아기의 나르시시즘 단계는 발달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친밀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영유아기의 나르시시즘은. 그러니까 아기는 먼저 자기 몸에서 시작하죠. 자기 몸과 더불어 놀고 자기 몸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좋게 느끼고 기분 좋게 느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대인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기에도 계속해서 나르시시즘에 자기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미성숙의 표지라고 봤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고요.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는 사실 참 정신분석하면은 프로이트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후에 나온 이 하인츠 코어하고 케른베르크 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나르시시즘의 나르시시즘에 두고 굉장히 대립했다고 합니다. 이 하인츠 코헛은 코흐트라고도 제가 거기는 코흐트라고 했죠. 코헛이라고 요즘 코흐트나 코헛이나 코흐트는 독일식으로 읽은 거고 코헛은 영어식으로 읽은 겁니다. 이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제 그 생물 연대를 보십시오. 1913년도 그때가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 사람은 한 20, 30대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겠죠. 오스트리아 출신 하인츠 코헛, 이름이 유대인 같죠? 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가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그 오스트리아가 배경이죠. 그 독일 제3세계 제국이 오스트리아 핑 점령해서
그 폰트랙 대령이가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20, 30대에 그 일을 겪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추종자였는데 1970년도에 자아심리학, 셀프 사이칼러지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뭐 프로이트가 성이라든지 리비도, 공격성 여기 굉장히 중시한 것에 반발해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발전시키는지 어떻게 하면은 불건강한 자아상을 발전시키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즈 코어스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평생 건강과 행복 유지 필수적이라고 봤고요.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순기능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자아상 발달에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코어스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을 질병의 결과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건강한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한 자아성을 발전시키려면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향유하는 누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네, 문제는 나르시시즘 자체가 아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집착하는 게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자신을 과장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안 가도록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습관화하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둘러싼 대립 이걸 보면요, 그 약간 캐럼버그는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코버보다 좀 더 연소한 사람입니다. 약간 더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코웃 경우는 10대 시절에는 그 독일의 그 별로 나치의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그때 자유롭고 살기 좋고 자유로스러운 그 빔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켄버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치 정권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나치 정권 시절에 비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성이라든지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몸으로 겪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은 그 아까 코헛은 주로 좀 상류층 사람들을 진료했다고 상담하고 진료했다고 합니다. 자기 진료실에서. 그런데 이 캐런버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그 좀 적나라한 악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13살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코어스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이 사람은 칠레로 망명해서 20년 동안 살았고요. 1959년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대한 아까 그 코웃은 아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좋다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캐럼버그는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해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코웃이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심리학계가 거두가 이 캐럼버그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르시시즘 하면 악성 나르시시즘. 그래서 악성 나르시시즘의 이미지가 대중에 각인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강의록에도 중간에 그 있죠. 그거 한번, 저는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가족한테 맡겨도 됩니다.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은 제가 좀 더 복사를 해봤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30개 문항이 있는데요. 각 문항에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1부 5까지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1은 전혀 아니다. 2는 아니다. 3은 보통이다. 4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분들은요, 1번에서 10번까지 항목의 점수를 더해서 써 이렇게 그 거기 옆에 써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20번, 그러니까 10 단위로 합산해서 그 합산한 수를 이렇게 써 보십시오. 1에서 10번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11번 항목에서 20번까지 점수를 더하고, 21번에서 30번까지의 점수를 다 합산해서 옆에 써두십시오. 1에서 10까지, 또 11에서 20까지, 21에서 30까지 항목의 점수를 다 더해 보십시오.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 항목까지 다 더하신 분.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지금 요거 여기 보면요, 적당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11에서 20까지 항목을 더한 숫자가 그 HD 점수입니다. 이 H는 헬스티, 건강한 것이 건강한 건데요. 이 건강한 그러니까 이 11에서 20 점수가 43점 이상인가, 43점이 안 되면 나르시시즘 결핍입니다. 그 43점 이상이고 이 점수가 다른 두 항목보다 높으면 이 사람은, 당신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5, 6, 스펙트럼의 4, 5, 6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석 되시죠? 제가 이거 아까 HD가 아니라 HN인데요. 이 HN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입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평균 점수가 39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그 11에서 20 더한 20까지 항목을 더한 숫자가 39에 가까우면 이게 건강한 것이죠. HN. 그러면 제 앞에 있었던 거. 아, 네. 그거 지금 뒤에 있어요. 지금 이제 건강한 11에서 20부터 지금 시작한 겁니다. 11에서. 예, 건강한 중간 11에서 20번까지 항목, 그걸 자기 그 1, 2, 3, 4, 5 중 그 쓴 거 있죠? 더한 숫자, 더한 점수가 35점 이하면 여러분의 위치는 스펙트럼에서 3입니다. 만약에 예, 이 점수가 낮다는 게 그러니까 35점 이하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하기나 해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별로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균점인 39점이라면 스펙트럼 4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위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건강한, 그러니까 11에서 20까지 항목이 점수가 43에서 46이라면 5입니다. 가장 균형 잡힌 건강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47 이상이면 6입니다. 6은 이제 6 넘어가면은 나르시시스트죠. 그 더 넘어가면은 극단의 이제 예,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스트,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되는데요. 네, 자기 점수 이제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HD가 아까 HD가 제가 HD라고 했나요? HD가 아니고 HN입니다. 헬시 나르시시즘. HN이라고 해주세요. HN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경향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입니다. 실적하고 낙천적이고 쾌활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자존감이 높습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 받는데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감도 하고 교류도 하고 삶의 목적의식도 분명합니다. 자제력도 있습니다. 이 자제력이 있다는 항목이 있었죠. 어떤 항목이었냐면 사람들이 내게 너 잘난 체 한다라고 말할 때 자제할 수 있어요. 화내고 요 항목이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제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정서적인 친밀감과 친근한 관계를 즐길 줄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뭐 될 수 있어. 나는 저거 딸 자격이 있어. 나는 저 자리 나 부장이 될 아니면 뭐 이사가 될 나 자격이 돼. 그렇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는 느끼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어서 내가 꼭 저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HN에서 아까 그 39 그 이 점수 받은 5, 4, 5, 6 특히 5 쪽에 몸은 그 자기 자리가 5라면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11이죠.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가 나는 나르시시즘이 너무 부족한가. 나르시시즘의 부족입니다. 그게 1에서 10. 1에서 10까지 합산한 점수가 그 나르시시즘 디펙트죠. 없는 거. 35 이상인가. 그리고 이 점수가 다른 두 점수보다 높으면 당신의 위치는 스펙트럼 1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에코이스트,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이코이스트가 이코이스트일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나르시시즘 결핍입니다. 스펙트럼 1에서 3. 자기 점수가 35점 이상입니까? 그리고 다른 두 점수보다 높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위치는 3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나르시시즘 결핍 점수 35 이상이 이런 사람이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연인의 바람과 욕구를 맞춰주느라고 자기를 항상 이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 먼저죠. 자신은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관하고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불안, 우울,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보면 그 낮은 자존감 ND 점수 35 이상이 별로 안 좋은 성격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리더가 되기 좋은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리더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그 어떤 유튜브에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것을 고치면 그러니까 어떤 점을 고치면 정말 좋은 그런 리더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르시시즘이 너무 과한가? 이 애는 익스트림 나르시시즘입니다. 극단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이엔 점수가 35, 이게 21에서 30이죠. 21에서 30까지 합산한 점수가 35점이거나 그 이상이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최소 스펙트럼에서 7, 8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표에 보시면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해가지고 0에서 10에서 0은 금욕, 2, 3 습관이고 5가 균형이고 7, 8은 습관. 그다음에 10이 중독이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습관은 습관적으로 이퀘스트가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이런 기질, 생각하는 기질이 쌓이고 쌓여서 이퀘스트가 됐고 저런 나르시스트의 기질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화가 돼서 그 기질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습관만 고치면. 그런데 아주 0에서 10 이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이라고 한 사태에 있는 것은 습관을 고치면
여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데요. 예. 이쪽이 이제 금욕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종교적인 수행자들은 아주 여기에서는 그런 수행자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금욕 생활을 수행을 통해서 일부러 이루는데 여기서는 아주 안 좀 안 좋은 그죠? 그 문제는 여기서는. 저도 이게 좀 느낌이 예, 좀 생뚱맞긴 해요. 예. 뭘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금욕이라는 것은 또 열등감이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금욕이라고 하니까 아마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안 하는 그런 거겠죠. 얼마나 고민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표현을 저는 별로 금욕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그러세요? 네. 물론 항복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금욕자들이 맞습니다. 이런 항복에 예. 이렇게 자존감 없이 대답하지는 않을텐데 어쩜 이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좀 생뚱맞아요. 하지만 10이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중독이 반대 개념으로 금욕하면 중독 같은 거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미의 금욕이라기보다. 그렇죠. 예. 중독에 반대되는 중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거 자기가 어떻게 뭐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중독되면 거기 매이게 되니까 웃기니까. 근데 금욕은 그거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 네네네 종교적인 그런 금욕 이런 건 생각 안 하시고 네, 예. 좀 단어가 좀 적절한 좀 맞습니다. 좀 생동하신 면이 있습니다. 참 그거 저는요 사실 제가 저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금욕을 굉장히 네 미덕으로 아니 우리는 그런 문화권인데 우리 민족의 DNA에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사람 그런 수도자 종교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적인 예. 네. 저는 좀 어떤 목적에서 금욕은 몰라도 일단 건강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금욕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나르시시즘의 부족을 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꼭 그럴 수 있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크죠. 우리가 왜 열등감과 우월감은 나듯이 네. 여기서도 접어보면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역시 극단의 나르시시스트하고 부족한 그 열등 그 경우가요. 사람하고 그 경우가 심리 상태는 같을까요? 그 경우가 이거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드문데요. 양극단이 정수가 높은 사람이 드문데 있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이게 이제 병 무섭습니다. 예. 인터넷에 어떤 댓글에 보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있다네요. 이 경우가.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어. 이렇게 열등감까지. 요 할게 할게요. 근데 아직은 겸손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열등감이 강하다고는 아닌 것 같죠. 예. 이해했죠.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은 그러니까 90 있는 사람, 뭐 나는 특별해 해서 특별함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 EN이 익스트림 나르시시즘, 극단적 나르시시즘의 평균 점수는 27입니다. 그러니까 21에서 30까지 합산한 점수가 평균 27이면, 그러니까 27이면 20 당신의 그 이 점수가 27이나 그 이하라면 여러분 그 스펙트럼이 이동이 없이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해 점수가 35에서 41이라면 7, 스펙트럼 7에 해당합니다. 그 극단적
21에서 30 합산한 점수가 40이거나 그 이상이면 8에 해당합니다. 8. 9는 격리 영역입니다. 90은.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한 자기 검사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이에요. 네, 부정확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검사했는데 90이 나왔다. 그러면 예, 전문 정신 상담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표는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런데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베프 그들한테 부탁했어도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해봐라 하면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도. 90인 사람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의사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 스펙트럼, 이게 익스트림 ED가 아니라 EN입니다. 제가 자꾸 D와 N을 혼돈했나 봐요. EN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 9의 경향성, 9에 위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기도 힘들고 주기도 힘들고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 옆에 있어본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어본 적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당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조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이 있었죠. 이거 항목이 있었죠. 네. 따지기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따짐이 좋아하냐면요. 그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게 안 주어지면 가서 따져야죠.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고 비협조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화낼 때를 제외하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보일 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나르시시즘에 뭔가 딱 침해가 들어오면은 이제 감정을 확 드러내죠. 괴물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죠. 직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D가 아니라 EN 점수죠.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21에서 30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차라리요 결핍한 사람보다 더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예 나르시시즘이 결핍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좀 더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도 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낙관적이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EM이죠. 이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사실 그 스카펙도 나중에 다음 주쯤에 우리가 볼 텐데 이 사람의 속은요 사실은 통계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그 갑옷을 딱 입고 있는 거라 자아가 쉽게 상처받아요. 그 내공이 단단한 사람,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은 상처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처 쉽게 받습니다.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재능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잘 공격하냐면 평화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겪어봤거든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양극단이 모두 높은 사람, 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게 그 나르시시즘 결핍 점수와 극단적 나르시시즘 점수가 모두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은 열등감과 우울감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계속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안 나타나는데 이 양극단이 다 높은 사람은 열등감, 우월감, 열등감, 우월감. 이 극단적 나르시시즘 21에서 30 합산한 점수가 높은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다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ND가 아니라 나르시즘 결핍
11에서 10까지 점수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불신하고 세상을 등지는 방식이 경로, 시기심, 지나친 특권의식과 딱 결합되면 양쪽 점수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사회에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굉장히 격렬한 어떤 분노를 나타내고 세상을 증오하고 이런 그 요즘 그 인터넷상에 문제가 되는 유형의 사람들은 이 양쪽 점수가 다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것이 내현적, 이게 이제 취약, 그 내현적은 왜 과장적이고 외향적이 아니라 속으로 내성적인 나르시시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위험하다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겠죠.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하지만 선천적으로 내향적이거나 일련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스펙트럼이 7회 근처에 있는데요. 이게 그 익스트림, 그 극단적인 나르시즘 점수가 40 이상이면 7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내심 세상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양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나르시시즘 결핍으로 보이지만 자신은 특별하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그 나르시시즘 결핍은 절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나르시시즘 결핍된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쪽이 다 높은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조심해야지 아니라 주의가 없어서 습관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특권의식으로 젖은 오만한 사람인데 직장 동료들이 보기에는 자기 불안과 자기 회의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렇죠? 참 힘든 경우입니다. 드문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 지금 여기 이 책의 절반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이제 검색까지 다 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어떤 분도 전도 보겠지만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람을 딱 대했을 때 그 먹잇감이 안 됩니다. 혼란을 안 겪고 딱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전략이 딱 섭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아, 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요. 나르시시스트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는 절대 내가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내 할 말만 딱딱하고 감정을 아니면 내 속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대화하자 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아주 딱 감정을 딱 틀어 이걸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감정 서랍을 딱 닫고 할 말만 딱 해야 됩니다. 절대 약한 모습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할 말 딱 하고 그렇게 이거 제가 시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마지막 시간이나 그리고 한번 필요하면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하여튼 어쨌든 핵심은 절대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왜냐면 사람을 어떻게 보냐. 승자, 패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나약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나약한 패자라고 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저는 한번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저 힘들게 했던 사람. 아 그렇게 나가니까 진짜 딱 꼬리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딱 그 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평화주의자거든요. 저도 이코이스트에 가깝거든요. 제가. 그래서 밟혔습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했더니 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이제 저희 본성과 반해서 반하게 굉장히 그 1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상대방을 연구했죠. 연구하고 해보고
아 아니 피드백해서 아 아니구나 해서 내 자존감도 나도 상하지 않고 상대방도 세워주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다 읽히니까 제가 혼란을 겪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저렇게 그 상황에 따라 딱딱 대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카페 아이고 이거 하고 예, 제 스카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스카펙은 두 종류의 악한 사람이 있다고 보죠. 악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악마와 계약했던 그 사람은 악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강박장애시라는 사람. 눈앞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무기력에 자신을 방임한 경우, 방임했던 사람. 이게 악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요. 선을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이 악인이 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완전 무결, 완전함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의 악과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이게 악입니다. 두 유형의 근본적 차이는요. 전자가 뭐였죠? 아까 그 회피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은 온당한 고통을, 그 인격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온당한 고통을 지불을 하고 영적 그 정신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온당한 고통을 치르는 것을 극구 회피하죠. 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 이 후자는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고도로 존경스러운 이미지를 얻는데 그 이런 이미지를 얻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뭘 해야 합니까? 또 이미지를 얻고 이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아주 열심히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고통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자기들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이미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유일한 고통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성,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고통입니다. 절대 이 고통만은 회피합니다. 이건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병적 자기도취자와 일반 범죄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병적인 이 자기 도취, 절대 자기의 그 잘못,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죄 자체에 그 악이 있는 게 아니, 그 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와 악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스카픽은 죄는 사실은 완전하면서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죠. 완전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완전함에서 벗어나 있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인이 악인은 아닙니다.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인이 아니죠. 악인은 이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신 죄는 양심적인 죄죠. 양심상의 죄. 범죄는 크라임, 법률상의, 형법상의 죄죠. 악은 죄와 악이 이런 점에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악성 자기도취자들의 특징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스카펙의 악의 심리학이 관심사가 이런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악행은 아주 미묘하고요, 가려져 있어서 범죄로 지목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바비 부모, 그 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형이 자살한 그 총을 선물로 한 부모. 내면에 감춰진 악한 의도와 동기를 은폐하는데 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의 그런 동기를 위장하고 은폐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진정 자기 모습을 내놓지도 않고 진정 자기 모습을 딱 부딪히면 딱 등 돌려 도망가죠. 절대 자기 죄를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제가 이 부분은 스카펙의 견해에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리고 이 그
우리가 하는 이거 극단적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좀 다릅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거나 양심의 기능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 도덕적 의식이 아예 없어요. 특히 도덕적 의식이 아예 없다. 사이코패스죠.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숨기고 은폐해야 할 것도 없어요. 누가 숨기고 은폐합니까? 이거 도덕의식이 있으니까 숨기고 은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없어요. 이거 자체. 그게 저 태어나는 거예요? 아마 유전적인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의식 자체가 백치예요. 백치. 도덕의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특히 사이코패스가 그랬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페 견해보다. 근데 선생님, 제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유명철을 꼽는데 예.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부자들의 부도덕을 응징하고 여자들의 행실이 예. 그래서 예. 내가 크게 벌써 의식이 그렇죠. 있다는 예. 거니까 예. 여기랑은 걔가 도덕적이 아예 없다고 그렇죠. 할 수 없죠. 네. 예. 예. 저는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사랑이 결국 예 타고난 것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 영화에 뭐 아메리칸 양들의 축복 이런 예, 그런 사람도 그렇죠. 이거 사이코패스죠. 그 아메리칸 사이코인가? 미국 영화에 이런 그 이런 유형의 사람을 존경으로 다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자기 기만도 없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은폐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지금 그 자기 변적 악성 나르시스트들은 자기 기만이 있죠. 숨겨야 되니까. 악성 자기도 지자들의 경우에는 양심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을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의 의식도 있고 양심도 작동하는데 작동해야 할 때 이걸 양심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요. 죄나 불완전하다는 의식을 네, 회피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걸 회피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 사람이 악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위장의 달인들입니다. 이들의 그래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사악함을 푹 찍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인지 아닌지 판독하기가 어려워, 식별하기가 어렵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신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스카피 박사에 따르면 정신치료가 가장 잘 먹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신치료 받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의 이런 사람들은 위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게 왜 그 X선이라든지 MRI라든지 자기를 노출해야 되잖아요. 노출해야 진단이 내가 그 병이군요. 치료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위장하고 감추고 안 드러내고 거짓되게 나타내고 하니까 이 정신치료를 스스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자기 발전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이죠. 네. 양심을 비추는 빛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비추는 빛에 저항하다가 빛 자체를 꺼뜨려버려요. 내면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게 그 빛을 꺼뜨리는 거죠. 이게 교만의 그 7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프라이드, 교만인 이유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이 교만입니다. 이 일이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자기보다 위 권위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위의 권위에 복종하고 수그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자기가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교만을 가장 죄의 근원으로 봅니다. 아마 거의 이제 끝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거는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아부치,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 나르시시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회적으로 그 개인적 자아부치 현상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회의 나르시시즘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가장 사회가 격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특공을 좋아하죠. 네, 그거 할, 제가 직단악을 할 때 이걸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오늘은 그 에릭 프롬을 직단악 할 때 이 문제를 하겠습니다. 집단적 자두치. 아, 자두치가, 집단적인 자두치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 시간이 아주 많이 갔네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아 몰랐던 거 알게 됐다 그런 거 있습니까? 몰랐던 거 다 아, 다 알고 다 단편 다 알고 있었던 거 그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 기존에 중간인가 했던 것들을 오늘 수업하면서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 개인을 잘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 경험에 네, 네, 네. 내가 왜 저 사람 이렇게 불편해하지? 네. 저 사람 이렇게 꿈이 빛이 이랬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이거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구나. 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했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아, 제가 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확신을 갖게 돼서 오늘 수업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좀 반대인 게 아, 반대. 뭐, 자꾸 낙인 찍는 것도 안 좋고 어떻게 이틀에다가 자꾸 늦는 저는 아. 사람 변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네. 변했기 때문에 네, 네. 사람은 변화 그러니까 종교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건데 이렇게 틀에 넣어버리면 뭐 어떻게 할까 없잖아요. 사실은 스카펙이 가장 악의 심리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 거기에 그런 시도에 깃들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거 보자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거 지금 머릿속에 아 내 남편이 됐지 막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자체가 네. 저의 악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달은 분은 벌써 악인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수업하러 온 거거든요. 그쵸? 내가 혹시 악이 될 수 있지 않은 네.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아까 수업하는 중에 그 두 분 분석가를 얘기하실 때 네. 한 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 두세 네. 그나마 오래 살아셨던 네. 분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나르시즘 자체가 악성 나르시즘에 네. 대해서 네. 좀 더 발전했다 그랬는데 저는 무슨 그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분 자체가 살았던 환경이나 제가 겪었던 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근데 맞습니다. 한 분은 네. 굉장히 고급 환자들을 네. 그, 했고 그 뒤에 좀 오래 사셨던 네, 캐런버그 굉장히 악성 네. 환자들을 네.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접한 거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에 스카펙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모든 그 지금 저도 지금 제가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분을 놓칠 수 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싸움을 할 건데 이 싸움을 다른 사람의 악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이 톨스토이의 대자라는 단편 소설에도 있죠. 자기 속에 악을 악이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수업은 다른 사람을 낙인 찍자고 이 수업을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악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깊이 저도요 그 제가 싸운 사람들을 깊이 통찰하면서 저는요 굉장히 제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봤더니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를 깊이 알고부터 그 사람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알뜰을 에고예요. 알뜰을 제2의 나.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저도 치유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거는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식의 전환만 이것만 깨닫기만 해도 저는 제 동료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죠.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옆에 서서 얘야 내가 제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할래?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의 모습으로 있다면 너 지금 걔한테 하듯이
그, 너 그 행동 계속 할 수 있겠어? 그거죠. 저는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그런 확 하고 생각이 슬쩍 할 때 이건 나는 진작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이 왜 그 있잖아요. 지나가는 그 어려운 거지를 도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천사였다. 예수님이었다. 얘야 그때 그게 나였다. 그래서 제가 제 동료를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사람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속에 나를 보게 되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래서 깊이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 이해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뭐 할 것도 없어요. 관계가 진짜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1, 2년 그 문제 가지고 싸움한 2년 동안에 속이 확 넓어지고 성장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낙인 찍자고 내 남편한테 낙인 찍자고 당신 나르시스트야 부정강이야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오늘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나르시스트들이 어떤 사람 그 희생양을 삼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연인관계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대항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업 과정에는 집단학도 있고 그다음에 귀신들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병과 귀신들님 어떻게 구분하나 그리고 귀신들님 것을 그 지금 스카펙터가 한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